안녕하십니까. 열린학원 이노입니다. 오늘 할거 문제부터가 아니고 일단 설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큰 숫자 혹은 작은 숫자를 이 상용로그를 이용해서 자릿수라든지 아니면 최고자리 숫자를 이제 우리가 추정해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보통 방법을 그냥 외워서 답을 내는 학생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푸는 학생이 되게 드물죠. 본인도 풀면서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개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5의 뭐 30제곱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큰 숫자. 실제로 이거는 뭐 컴퓨터 계산기로 계산을 하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2분의 1의 100제곱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이제 너무 작죠. 뭐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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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값의 자릿수 혹은 최고자리 숫자를 상용로그를 이용하면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로그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습니다. 이 값을. 우리가 이걸 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거나 혹은 너무 작은 숫자. 집어넣으면 실제로 이 값은 계산할 수 없지만 로그를 이용하면 이 지수가 앞으로 나가서 단순한 곱하기로 바뀌기 때문에 간단한 로그 값이 얼마인지만 알아낸다면, 물론 그건 문제에서 이제 주어지겠죠. 이 녀석의 로그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낼 수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구했다 치고 그 결과가 정수 플러스 소수 형태로 나온다면, 근데 이 알파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나오는 거 전부 다 소수면 다 소수 부분, 이게 아니고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냐? 양의 소수. 알겠죠? 양의 소수. 그래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을 때 이것을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 음수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1을 빼서 줍니다. 알겠죠? 1을 빼서 줘요. 대신 얘는 하나가 더 작아지겠지만 어쨌든 얘는 양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했을 때 이 녀석을 그때의 정수 부분,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전제로 이 정수와 그 다음에 이 소수가 이 n값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릿수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죠. 자릿수. 그럼 이건 뭐냐? 최고 자리 숫자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는 뭐 아무리 익숙해도 불편하죠. 우리가 편한 거듭제곱 형태. 거듭제곱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10에 밑이 10이니까, 그렇죠? 밑이 10인 거죠. 10의 n 플러스 알파 거듭제곱은 대문자 n, 내가 궁금해하는 녀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이 값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n 플러스 알파는 지수끼리 더하기니까 곱하기로 분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10의 알파, 알파를 앞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10의 n제곱, 이게 이제 n인 거죠. 그렇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 이 n이 정수 아닙니까? 물론 정수에는 양의 정수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고 물론 뭐 0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 결과는 10, 100, 1000, 만. 그렇죠? 그게 곱해진다는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 곱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리 그런 10의 거듭제곱수를 곱해도 실질적으로 숫자 자체, 숫자 배열 상태는 변하지가 않고 소수점만 바뀌는 거예요. 소수점만. 소수점만. 그래서 얘가 양수야? 그럼 이 값에 대한 소수점을 계속해서 뒤로 밀어주면서 자릿수를 커지게 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음수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앞으로 한 칸,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두 칸, 이런 식으로 소수를 앞으로 보내면서 숫자를 작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결과적으로 소수점 이동과 관련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n값이 양수면 써드릴까요? 소수점이 뒤로 이동합니다. 알겠죠? 뒤로. 그럼 몇 칸을 가나요? n칸을 가겠죠. 10의 n제곱이니까. 그런데 n값이 음수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점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앞으로. 앞으로 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몇 칸을 가? 역시 얘도 n칸을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n칸, 뒤로 n칸을 이동시키는. 근데 이게 음수니까 n칸이 말이 안 되죠. 절대값을 씌워야 맞는 거죠, 사실은.
직관적으로 그냥 그 숫자 자체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n값이 양수면 아, 이거는 이 숫자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숫자에 소수점을 뒤로 보내는 역할, 그래서 숫자가 커지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음수면 소수점을 앞으로 보내서 작아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녀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여기다 쓰겠습니다. 알겠죠? 자, 10의 알파제곱. 10의 n제곱이죠. 요거는 방금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릿수를, 소수점을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n이죠. 다 써놓읍시다. 이 녀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녀석 알파 있죠? 지수. 이거죠? 0에서 1 사이. 그렇죠? 0에서 1 사이.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웃긴 게 알파가 제일 작은 0이 들어갔다? 그럼 이 값은 1. 그렇죠? 근데 물론 1은 못 들어가지만 경계가 되는 그 1이 들어갔을 때이 값은 10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의 알파제곱이라는 그 값은 최소일 때가 1이고 최대일 때는 10보다는 클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범위 자체가. 근데 이런 숫자가 얼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보다는 큰데 10보단 작으니까 이 숫자를 실제로 우리가 써보면 그쓴 숫자가 소수점 기준, 그죠? 소수점이 있어요. 정수 부분, 여긴 소수 부분이 되겠죠. 이 앞에가 한 자리 숫자가 있어야 되죠. 0이 아닌 어떤 한 자리 숫자. 그렇죠? 1보다 커야 되니까 이게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 이상의 수, 어떤 수, 1, 2, 3, 4 이런 수들이 들어가고 이 뒤에는 뭐가 있을 수 있죠. 뭐 B라는 숫자, C라는 숫자, D라는 숫자, 빵빵빵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즉 정수 부분이 한 자리만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얘는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어떤 수, 그리고 요 녀석이 하는 역할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소수점을 이동하는 역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내가 궁금해하는 그 n이 결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만약에 양수라고 할게요. 양수. 그러면 이 소수점이 n이 양수니까 10, 20, 30, 40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양이 정수니까. 얘가 뒤로 갑니다. 뒤로 이동을 해요. n1이면 한 칸, n이면 두 칸, 똑똑똑 갈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가느냐? n이 양수일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n칸을 뒤로 움직여요. 근데 잘 보세요. 이미 정수 부분은 한 자리가 있죠? 이미 한 자리. 근데 얘가 n칸을 가, 뒤에 숫자 n이 더 생겨. 그럼 토탈 소수점 앞쪽에 놓이는 수가 몇 개? n 플러스 1개. 알겠죠? 이게 n개니까, 그죠? 뒤로 n칸을 밀리면 그 사이에 n개 숫자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앞에 이미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수 앞쪽, 즉 정수 부분의 그 자리가 총몇 자리? n 플러스 1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 자리가 된다.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1 자리가 된다. 양수 n이야? 얘는 n 플러스 1 자리의 정수를 갖는다.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n이 음수. 그럼 어떻게 가?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갑니다. 여긴 숫자가 없으니까 얘가 더 앞으로 가게 되면 이제 0, 0, 0, 0이 생성되기 시작하겠죠. 어쨌든 n이 음수라면 앞으로 요 숫자 크기만큼, 다시 말하면 절대값 n, 마이너스이면 뭐 2, 마이너스하면 3, 칸 앞으로 간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n칸을 가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n칸이 앞으로 진행하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n개입니다. 한칸 가면, 그쵸? 한 칸을 가면, 그쵸? n칸을 앞으로 가니까, 그쵸? n칸을 앞으로 가니까 요 앞쪽에, 그쵸? 요 앞쪽에 소수점 기반. 여기가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근데 n칸을 갔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카운팅을 했을 때요 녀석이 정확하게 소수점 아래 n째 자리가 돼요. 알겠죠? 소수점이 찍히면 n칸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n번째, 그렇죠? n번째 자릿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련하느냐? 우리가 보통 이런 거죠. 0.04 이게 몇 자리 숫자냐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10의 자리, 100의 자리처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말하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 수, 이렇게. 가령 뭐 0.0005를 갖다가 자릿수로 일컬을 때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어떤 소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소수점이 앞으로 나가서 0이 채워져서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됐을 때 우리는 이 자릿수를 말할 때
소수점 몇째짜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등장을 하는지로 말을 하죠. 그래서 얘는 소수점 n째짜리, 지금은 절대값 n째짜리죠. 뭐가 나온다? 0이 아닌, 말이 좀 길죠? 수가 나온다. 등장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소수의 자릿수를 일컬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정수는 그냥 몇째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n값, 결론이 이거죠. n값이 양수, 이 n이 뭐야? 얘죠, 얘. 로그의 결과값의 정수를 구했을 때 그게 양수야? 그럼 이 n이 뭐야? 소수점 n 플러스 1자리 앞쪽. 그래서 정수가 생기는,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1자리. 얘가 음수야? 그럼 얘가 소수점 절대값 n, 그렇죠? 마이너스 10이면 소수점 10째짜리, 마이너스 5면 소수점 5째짜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 어떤 작은 숫자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릿수는 결국 이 n값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 자리 숫자가 궁금한데, 지금 구성을 보면 얘는 이 n값에 소수점의 이동에만 관여를 하고, 숫자가 도대체 누가 들어갈 거냐, 그 중에서 최고 자리 숫자, 여기서 지금 a죠. 소수점이 뒤로 가든 소수점이 앞으로 가든 어쨌든 이 a가 그 숫자의 가장 최고 자리 숫자인데, 이 a가 결국 누구 때문에 결정이 돼요. 그렇죠? 10의 알파 거듭 제곱이 얼마의 값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이 최고자리 숫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 얘기만 따로 떼서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결국은 10의 알파 제곱을 우리가 이제 전개시켰을 때 소수점 기준 이 앞에가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이냐, 뒤에는 뭐 관심 없죠. 도대체 얘가 누굴 것이냐가 결국 최고자리 숫자가 뭔지가 밝혀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소수점이 뭐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어쨌든 이건 최고자리 숫자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10의 알파 제곱이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로그 형태로 다시 바꿀게요. 상응 로그죠. 로그.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빵빵빵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그 결과값은 알파. 요거 이해 안 가시면 안 돼요. 로그. 로그 형태에서 다시 지수 형태로 가는 거죠. 로그 형태에서 지수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요 소수 부분이 얘가 돼서 이 소수가 로그로 어떤 식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요 최고자리가 결정이 되죠. 이게 지금 말을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잘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로그 값이 주어지죠. 로그 2가 얼마인지, 로그 3이 얼마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지게 되죠. 로그 2가 얼마냐? 선생님도 이걸 외우고 있잖아요. 0.3010. 자주 쓰긴 하는데 보통 외울 필요가 없죠. 여기 0.4771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2와 로그 3이 있으면 로그 4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 2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되죠. 그래서 얘는 0.6020. 로그 5도 구할 수 있어요. 로그 2랑 로그 5를 더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그 2가 0.3010이면 로그 5는 1에서 얘를 뺀 값 0.6990이죠. 이렇게. 로그 6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얘네들을 더하시면 돼요. 더하면 진수끼리 6이 돼서 곱해져서 6이 되죠. 둘이 더하면 0.7781. 로그 7은 우리가 이제 얘네 둘로 구성을 할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지금은 일단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내가 이게 얼마인지가 궁금해. 그 말은 뭐냐면 이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로그 형태로 얼마가 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니까 이 소수, 그렇죠? 로그 n에 계산을 했어. 정수 부분은 얘의 자릿수를 말해. 됐어. 넌 저리 가. 요 소수 부분 알파가 얼마가 나왔죠? 여기서 0.5 얼마, 0.6 얼마 이런 식으로 소수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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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으시면 돼요. 어디에. 그러니까 이 로그 2의 결과, 로그 3의 결과가 다 소수로 나오잖아요. 얘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파가 계산을 해봤더니 0.5
5714가 나왔다라고 하면 0.5714야? 그럼 이 중에 소수가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사이. 그렇죠? 알파가 이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로그 형태가 됐을 때 얘네 둘 사이에 껴있는 로그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 둘 사이에 껴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로그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어떤 로그니까 요 진수 자리에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 3점 얼마 얼마 얼마로 되어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소수가 얘네 사이에 껴있어 로그도 얘네 사이에서 나와야 돼. 소수가 얘 다음이야 그럼 로그는 3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소수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로그 값은 로그 4점 얼마 소수가 여기에 있어 로그 값은 로그 5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소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로그 값의 맨 앞자리가 단순하게 결정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앞에가 3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최고자리 숫자가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수 부분이 얘 어디에 들어가냐를 찾아보면 그 경계의 앞쪽에 있는 그렇죠? 그 앞쪽에 있는 녀석이 바로 내가 찾는 최고자리 숫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셨나요? 그렇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이제 로그를 계산을 해서 로그 값을 구해요. 정수랑 소수가 나옵니다. 양수,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어쨌든 양수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음으로 나오면 하나를 줘. 대신 얘는 하나 줄어들고 얘는 양수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정수의 양의 값이면 이 n값이 내가 구하려는 그 n값이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1자리 얘가 음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0.0000 즉 소수점 절대값 n째 자리 부호 떼고 n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리고 이 녀석의 자릿수는 됐고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 그러면 얘만 보시면 됩니다. 얘만 데리고 와. 그럼 문제에서 주어져. 얘는 만들어. 그 사이에 어디 들어갈 거니만 찾고 그 경계의 위쪽에 있는 그 정수가 바로 내가 찾는 최고자리 숫자가 된다라는 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좀 과정이 길어서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시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디어 갑니다. 풀어보셨나요? 쉽죠? 자,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3의 50제곱, 굉장히 큰 숫자인데 A자리 정수다. 즉 자릿수를 이제 구하라 라는 얘기고 1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는 우리가 이제 공부한 적이 있죠? 초등학교 때 거듭제곱 계속해도 1의 자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죠. 말이 꼬이기는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찾을 수 있어요. 그냥 거듭제곱 계속 하시면서 1의 자리만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느 순간 반복되기 시작하죠. 최고자리 숫자가 C.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거랑 요거죠. 얘는 뭐 그냥 들러리. 그렇죠? 샐러드 요런 느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요. 로그에다가 넣습니다. 계산할 수 있죠? 50은 지수지만 앞으로 나가면 곱하기로 바뀐다. 그래, 로그 3. 로그 3의 값은 문제에서 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0.477을. 그래서 50 곱하기 0.4771이죠. 이거 계산할 때 실수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죠. 열심히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계산 결과가 23.85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필요한 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걸 분리를 해보면 로그 3의 50제곱이라 하면 정수 부분이 23, 소수 부분 0.85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를 했는데 가끔 보면 이 숫자가 이제 1보다 작은 수일 때는 이게 음수로 나오죠. 정수도 음수, 소수도 음수로 나오는데 소수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 계산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의 값이면 하나를 빌려줘 양수로 만들어 놓고 대신 얘는 하나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보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간단하게 이게 이제 정수잖아요. 그것도 양수.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요 녀석의 자릿수가 몇 자리? 24자리. 그렇죠. 얘보다 하나 더 큰 자릿수를 갖는다. 양수니까. 그렇게 해서 A값이 24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죠. 최고자리 숫자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고자리 숫자는 당연히 이 소수를 구하는 거죠.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소수를 나열을 해볼게요. 얘는 0.3010 나와 있어요. 로그 3 0.4771입니다. 얘가, 그쵸, 얘가 아니라 얘 0.85가 어디 들어가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 멀었죠. 그쵸, 찔끔찔끔 올라가는데 어때요? 0.85까지가요. 표에 보면 특이하게도 로그 7의 값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로그 7의 값을 일단 써볼 텐데 이거는 0.8450이네요. 됐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 값은 어디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얘보다 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넘어갔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체크를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 8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의 세제곱, 즉 3을 곱한 결과 지수가 2의 세제곱 돼서 8이 되니까 양변에 3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0.3010에 3을 곱하니까 0.9030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로그 9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에 2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필요 없죠? 0.85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요 값이 로그 값으로 만들어지게 됐을 때 그 로그가 역시 7과 8 사이에 껴있는 로그다. 그래서 7.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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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최고자리 숫자가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요 녀석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리고 최고자리 숫자가 얼마?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됐죠? 이렇게 해서 24랑 7.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상으로그 문제가 단데 1의 자리 숫자 구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1제곱은 1의 자리만 따지면 3이죠. 3의 2제곱도 어쨌든 뭐 1의 자리니까 이렇게. 3의 3제곱으로 넘어가면 한 자리가 올라가죠. 하지만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오로지 1의 자리만. 앞에는 상관없죠. 그 다음에 3의 4제곱 역시 여기다가 3을 더 곱하면 돼요. 역시 앞에 상관없어요. 1의 자리만 보겠습니다. 1이 되는 거죠. 1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 거듭제곱부터는 다시 3, 9, 7, 1, 3, 9, 7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거듭제곱은 4개의 주기로 반복이 되더라. 근데 우리는 50제곱까지 가야 되니까 50을 4로 나눠봅니다. 12개의 묶음이 들어가고 나머지 2개 남죠. 그러니까 이 2개 남은 만큼 반복돼서 낱개로 더 간다는 얘기죠. 그럼 9까지 가겠죠. 그렇죠? 반복, 반복, 반복. 12번 끝나고 하나, 둘 더 가야 되니까 9가 내가 찾는 그 50제곱의 1의 자리 숫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의 자리 숫자가 9가 돼요. 아까 최고자리 숫자 7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개를 다 더한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해내시면 40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자,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그 뒤에 문제에는 이 3의 50제곱처럼 큰 값 말고 작은 값도 담아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정확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